매양 생각이 한번 미칠 적마다 거듭거듭 마음이 서늘해지고 뼈가 떨리게 된다. 숙이문 씨는 본래 영조의 서장남,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 씨를 모시는 궁녀였습니다. 현빈조 씨는 효장세자가 어릴 때 죽은 탓에 홀로 대궐에 남아 시부모를 모신 여인이었습니다. 1751년 음력 11월, 그런 조 씨마저 명이 짧아 요절하니 평소 며느리를 아끼던 영조 임금의 마음은 딸을 잃은 듯이 슬프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 중 영조의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숙이 문 씨였습니다. 한중록에서는 문 씨가 영조의 승은을 입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조의 맏아느님이신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궁이 죽었는데 영조께서 효부를 잃으시고 애통하시어 상례에 친히 납시어 곡진이 정성을 다하시니라. 그런데 그곳에 소위 문녀라는 시녀 나인이 있으니 별감 문성국의 동생이라. 영조는 며느리 현빈 조씨의 장례를 치를 때 벼랑간 며느리의 시녀에게 승은을 내리고 궁인 문씨를 자신의 빈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손자를 볼 나이에 뜬금없이 젊은 궁녀를, 그것도 죽은 며느리의 시종을 첩으로 들였으니 이는 법도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숙종 말년에도 당시 왕자였던 연인군이 모친의 상 중에 첩실과 자식을 낳아 임금의 벼락 같은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상중의 임신과 출산을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두 번이나 상중의 첩실을 드리고 임신을 시킨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현빈 조씨가 지내던 창경궁 건극당 아래에 고서원이라는 정각을 문씨에게 주어 살게 합니다. 아끼던 며느리의 상중에 그 휘하 궁녀에게 승은을 내리는 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었지만 영조는 한번 총애하기 시작한 사람에겐 물불 가리지 않고 특혜를 주었습니다. 현빈 조씨가 사망하고 1년 후 며느리 상중에 문씨의 잉태한 처다이 화령옹주가 태어나게 되고 그 이듬해에 문씨는 정사품 소원에 봉작됩니다. 이때 영조는 문씨를 소원으로 봉작하는 교지에 어보를 찍게 했는데 대개 교지에는 시명지보를 찍는 것이므로 영조의 명령은 상당히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숭지 윤광이 이런 전례가 없다며 명을 받들지 않자 다른 이로 하여금 기필코 어보를 찍게 합니다. 또 궁인 출신인 문씨에게 종사품을 건너뛰고 정사품 직책을 내린 것 또한 이례적이었습니다. 당시 그 남매가 아들을 못 낳아도 다른 자식이라도 들여서 아들을 낳노라 하려 한다던가 그 어미는 중이 되었다가 딸의 해산에 환속하여 들어왔다 등 괴기한 말이 낭자였는데 이만큼 당시 숙이 문 씨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원에 책봉된 문 씨는 얼마 있지 않아 회임의 징조를 보입니다. 두 번째 임신을 성공한 그녀는 장차 왕자를 낳을 가능성이 높았고 지금의 세자 또한 궁인 출신 후궁의 왕자였습니다. 만약 세자에게 유교가 생긴다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원손이 있기 때문에 문 씨가 왕자를 낳은들 보람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자는 임금으로부터 서서히 구박을 받던 차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자가 피치 못할 대죄를 지어 폐서인이 되고 아무리 적장손이라지만 원손은 폐세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영조에게는 문 씨 소생의 왕자라는 대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궁인 출신인 영빈이 씨가 세자를 낳고 존귀해졌으니 문 씨라고 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문 씨는 아들 출산에 만전을 기했고 훗날 정조가 남긴 유능을 보면 매양 문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 때를 당하면 몰래 양인의 아들을 구해놓고
안팎에서 서로 선동하여 은밀히 찬탈하기를 도모했었으니 이는 바로 여부리가 진나라를 도적질하려 한 음모와 같은 것이고 중신돈이 고려를 망친 술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문씨가 임신을 할 때마다 민간의 사내 아이를 구해놓고 딸을 낳을 상황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아닌 화기롱주를 낳았습니다. 야사에서는 문씨 측이 궐박 사내 아이를 들여오려다 들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씨가 영조 재위기간 동안 무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0대 후반이었던 사도세자가 형수의 장례식 중에 젊은 궁녀를 후궁으로 들이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문씨의 처신 또한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한종록에 따르면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세자의 처소인 동궁정 별감들과 내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별감들은 동궁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듣는 족족 문씨에게 알려주었고 문씨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영조에게 일러바치며 부자간의 사이를 악화시켰습니다. 훗날 정조가 즉위하자 윤음을 내려 낙선당의 화제도 문성국에게서 빌미한 것이고 금정의 변도 문성국에게서 연유한 것이었으니 통탄스럽고도 통탄스럽다라며 문녀의 죄악을 포고하였습니다. 이 창경궁 낙선당에서 일어난 화제란 과거의 낙선당에 화제가 일어났는데 영조는 이것도 사도세자의 잘못이라고 크게 꾸중했고 잘못도 없이 불똥을 맞은 사도세자가 울분이 폭발해 저승전 앞뜰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 시도까지 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즉 정조의 언급은 문씨 남매가 사도세자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기 위해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씨의 오라비 문성국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험담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도세자가 부왕이 잠든 곳을 살펴보는 일이나 친히 대전에 올릴 음식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 했다는 식으로 이간질했다고 합니다. 한종록에서 증언한 사도세자가 심하게는 인명을 살해하고 여색을 낚아챈다는 말을 과장하여 전하기도 하니 부자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씨 남매가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이간질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임금의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긴 했지만 두 해 간격으로 내리 출산을 한 문씨는 장차 왕자를 생산할 여지가 높았습니다. 또 세자가 병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지어 물러난다면 원손 따위도 문씨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문씨에게는 세자를 끌어내릴 만한 동기가 충분했고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녀는 친오라비 문성국과 함께 앞날을 도모했고 밖으로는 정승 김상로와 결탁하여 사도세자 찍어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영조 38년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사망했는데 이 처벌에 적극 동참했던 자가 바로 김상로였습니다. 그간의 문씨가 임금과 세자 사이를 이간질했음은 보지 않아도 짐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대천록에서는 숙이 문씨가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에게 대들었다가 노안 대왕 대비 인호나무에게 회초리를 맞았다고 전하는데 그것도 사도세자와 영빈 이씨가 보는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아무리 문씨가 영조의 총애를 받았어도 이는 도의적으로나 예법상으로나 내명부의 법도와 위계질서를 어긴 짓이었습니다. 문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품계도 높은 정일품 빈이자 세자의 생모인 영빈은 내명부에서 입지가 전혀 다르기에 인어나무가 왕실의 어른으로서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영조는 인어나무와 대립해 양위하겠다며 엄포를 내리게 되었고 양위하겠다는 영조의 말을 인어나무가 잘못 들었는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영조의 양위소동으로 크게 번지기도 합니다. 추후 인어나무는
자기가 귀가 먹어 잘못 대답한 죄라며 아래 거처로 이사가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문 씨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모자 간 기싸움까지 났다고 합니다. 소원 문 씨는 1771년 영조 47년에 종입품 수기로 진봉됩니다. 하지만 영조가 이미 고령으로 접어들어 화기롱주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왕자를 낳겠다는 문 씨의 희망도 차츰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중 영조는 뜻밖에도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대통을 잇게 합니다. 문 씨의 입장에서는 꿈을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손을 죽이느냐 세손에게 죽임을 당하느냐를 염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문 씨 남매는 영조의 생전에는 이렇게 위세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영조가 승하하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동안 문 씨가 저질러온 죄악에 대해 포고했고 문 씨의 일가 친척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해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김상로와 문성국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무렵쯤 처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씨 본인은 사도세자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유배당한 뒤 끝내 사약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실록을 보면 조정의 중로는 거의 대부분 문녀를 하루라도 빨리 사형시키자는 것이고 그녀의 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가 되고 오빠 문성국도 노적에 오르고 가산을 몰수당합니다. 문성국의 아들 문경행은 유배, 나중에 성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발견된 문성국의 처남 박도호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문씨의 장녀 화령옹주의 남편 청성이 심능건은 문씨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처벌을 받았고 5년 전 일찍 요절한 화기롱주의 장례에 10만 냥이나 지출한 일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아예 숙이 문씨의 두 딸 화령옹주와 화기롱주의 자기를 박탈해야 한다는 상소까지 올라왔으나 정조는 두 옹주는 영조의 고륙이며 문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강포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라며 감싸주었습니다. 고모뻘이 되는 두 옹주는 정조 임금과 동갑이거나 오히려 나이가 어려서 알게 모르게 정조와 남매처럼 지냈기에 감싸주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화룡옹주는 순조 시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궁에 출입하지도 못하고 왕녀로서 제대로 된 예우는 받지 못했습니다.